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서 좋은 기능이 나와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코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현재 RSS 컨퍼런스들이 활발하게 열고 있죠. 지금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그쪽에 이제 가 있는데, 저만 안간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간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좀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컨퍼런스 쪽에서는 이렇게 신규 기능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새로 만든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하죠. 그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안 담당자나 이제 모의 해킹이든 침해 대응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 쪽에서 점검했던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오신트 검색 서비스 중에 또 대표적인 것들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를 하는 기능들,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챗GPT를 기준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챗GPT 형식의 그런 결과들을 이제 그 결과 분석 같은 경우를 이제 간편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요약 정보들을 이제 악성 코드나 그다음에 여러 코드 정보들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보안 쪽에서도 생성형 AI, GPT 기반의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뭐 상담 쪽에도 당연히 많이 넣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도 이제 GPT에다가 그것들을 요청을 해서 그런 코멘트 정보들을 같이 남기게 되면은 분석들의 그런 방향들이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가 코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이제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실제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제까지 안 나왔는데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되는 파일들이나 어떤 문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면은 이런 여러 업체들, 현재 보면 한뭐 80개 업체 좀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는 이제 59개 업체 중에서 20개가 악성 코드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악성 코드인 거죠. 이런 정보들을 좀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더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이 behavior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스크립트들이나 어떤 그런 안에 있는 행동들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파워쉘을 이용한 어떤 커넥션 정보, 이렇게 파워쉘을 이용해서 URL 주소 같은 경우나 DNS 정보들이나 그다음에 디스코드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 요 정보들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요 정보들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들이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파일들인가? 그다음에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가 어떤 역할들을 혹시 하고 있는가? 얘가 어떤 뜻이지? 한 번씩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챗GPT나 그런 것들도 뭐 사용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사실 챗GPT를 이용하는 것들은 그러한 의문점들을 바로바로 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잘 되어 있냐, 아니면 이게 정말로 이런 코드들이 악성 코드 형태인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을 건데, 이게 그런 거 결과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디텍션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한 정보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디스코드 많이 사용을 하죠. 요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프라이빗한 그런 챗 그런 형태들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디스코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디스코드 토큰들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상세 정보들을 보지 않더라도, 아, 대충 이게 디스코드와 관련된 봇인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제 행동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디스코드 비밀번호들을 변경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토큰들을 훔치고 여기에 있는 파일 정보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네가 계정과 관련된 부분들 인증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성 코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딱 방향이 잡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상세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아, 얘가 그러한
토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계정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분석하거나, 아니면 얘를 좀더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투타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나 앱 애니 러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전체 이제 보고서 리포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분석하시면 좀더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기능들이 나오면서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항상 이제 이런 기능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뭔가 추가됐다고 하면 조금 긴장을 하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할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미 이제 요약 정보들인데, 사실 우리가 교육할 때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또안 좋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줄어들고, 공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방향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거, 웹 방화벽이나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GPT하고 관련 그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빠르게 이번 연도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회사에서 그것들을 도입을 할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